안녕하세요. 누리의 미술 생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그림 그리는 누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갑자기 나와서 놀라셨죠? 저도 제가 이럴 줄 몰랐어요. 절실함이 이겼습니다. 제가 평소에 작업하는 모습들, 그 과정들을 영상에 담아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굳이 고민할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노출을 하게 됐습니다. 유튜브 하면서 잘 지냈어요. 한 400개에서 500개 정도 영상을 많이 올렸었는데요. 내렸습니다. 망해서 조회수가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재미도 없고 의미 없이 영상 개수만 많은 것 같아서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다 너무 안 됐기 때문에 과감하게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대다수의 영상들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막 찍어낸 것 같아서 미련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단발적인 그림만 올리는 게 아니라 평소에 제가 그리는 과정들 그리고 생각들을 모아서 자세히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 해요. 방법을 한번 바꿔보려고 이렇게 과감하게 인터뷰 영상도 찍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은 솔직히 조회수 신경 쓰느라 정작 제 작업을 못했던 것 같아요. 유튜브만 안정시키면 그때 가서 내 작업 해볼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러다가 영원히 작업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평소 관심 있었던 동물이나 환경 그리고 뭐 사람 사이의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캔버스 작업도 하고 싶고 또 관심 있었던 설치도 해보고 싶고 연구 과정이라든지 작품 제작 과정 이런 것들을 영상에 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제가 정성을 다하고 감정을 많이 담을 수 있는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그림을 질문이 뭐였지? 중간에 한번 막기도 하고 다시 열기도 하고 반복을 했어요. 첫 번째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제가 사람 만나는 걸 이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한 거예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문제는 댓글창인데 응원의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서 정말 그것 때문에 제가 성과 없이도 이렇게 1년 이상을 버틸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한켠으로는 또 그 댓글 창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더라고요. 되도록이면 댓글 창을 안 닫는 선에서 소통해 보려고 저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어색해한다는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별 특별히 할 말 없으시면 굳이 댓글 안 달으셔도 돼요. 달지 마세요, 그냥. 서로 편하게 우리 안 달기로 해요. 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셨더라고요. 그 이후로 제가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한 마음도 많아요. 1년 동안 여러 방황 끝에 저도 나름대로의 방향성을 좀 찾은 것 같아서 다시 또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나가지 않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작업 열심히 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